오늘도 재밌는 걸 가져왔습니다. 자,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달에 1,190만 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는 진짜 해야 된다. 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네. 블루오션이다 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유튜브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제가 또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요 그래프로 보고 더 디테일하게 10대 700만 명, 20대 814만 명, 30대 900만 명, 그리고 40대 780만 명, 50대 600만 명, 60대 420만 명, 70대 280만 명, 네, 80대 85만 명, 90대 14만 명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네, 그리고 출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그리고 닐슨 코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중에서도 중장년층 40대에서 60대, 여기 엄청나죠? 인구수가, 그죠? 거의 2천만 명 이상이죠? 네. 유튜브 이용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분들, 부모님이 유튜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체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한국의 경우 40대가 약90% 이상, 네, 50대도 80% 이상, 60대도 60, 70% 이상.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중장년층인가요? 자, 먼저 좋은 유튜브 주제의 조건은요, 조회수가 잘 나오는가가 1번이죠. 지금 대형 유튜버들도 항상 신경 쓰는 거, 항상 스트레스 받는 거,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네, 그리고 더또 여기 일단 조회수 중요한데, 영상을 끝까지 잘 보는가도 엄청 중요합니다. 네,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내가 따라하기 쉬운가? 내가 생산자 입장에서 요 조건을 만들어 드리기가 쉬운가?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타겟의 장점은 1번은 참여도가 높고요. 네. 두 번째로 높은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독자 이탈률이 매우 적습니다. 찐 팬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애드센스 수익을 모르시는 분,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은 롱폼이 주제이기 때문에 쇼츠는 지금 강의 중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롱폼은 1분 이상의 영상을 롱폼 혹은 미드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 애드센스 수익 창출 조건은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왜? 네, 찐 구독자들이 중장년층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구독도 오히려 20대, 30대보다 더잘 해주셔요. 네, 그리고 참여율도 좋고요. 그리고 왜 높은 애드센스 수익이 나오느냐? 네, 왜? 일단 중장년층들이요, 광고를 스킵, 건너뛰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프리미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건너뛰기, 유튜브 계속 보다 보면 건너뛰기 나오죠. 오른쪽 밑에. 예, 광고 건너뛰기 나오는데, 요게 강제적으로 화면에 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으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라 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은 주로 20대, 3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쇼츠 음원 수익이 20대, 30대 타겟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 40대 이상 분들은
정말 부자분도 유튜브 프리미어를 잘 안 쓰십니다. 네, 정말 부자분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광고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굳이 내가 여기에 지금이 만 얼마예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만 얼마가 아깝다. 왜냐면 부자분들은 필요한 데만 돈을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체킹이 돼서, 그리고 또 높은 애드센스 수익이 나오는 이유가 거의 끝까지 보십니다. 우리 20대들 30대들 쇼츠에 지금 뇌가 절여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최근에 뭐 뇌과학자 분도 나와가지고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문맥률이 높아지고 그러죠.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짧은 영상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다 보니까 긴 영상을 아예 못 보거든요. 반면에 우리 중장년층, 우리 미래의 잠재 구독자 분들은 롱폼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아직 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가 그 방송국에서 아직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시즌 한 뭐 3, 4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영원히 하더라고요. 그 임영웅씨 지금 엄청 돈 많이 버시죠. 그만큼 중장년층 타겟을 했을 때 찐팬이 생기고, 네, 그리고 참여율이 높고 이탈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내용은, 네, 하기 전에 실제 사례로 제가 요거 직접적으로 또 운영하고 실험하고 있는 건데요. 요렇게 한 개 영상으로 수익이 이만큼 날 수 있다. 한 개 영상으로. 그리고 지금 요때 8월 25일인가 요때 올렸는데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며칠 됐죠? 10일도 안 지났죠? 150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면 20만원이죠. 20만원 영상 하나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조회수 1단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반적인 그 주제보다 중장년층을 타겟을 했을 때 조회수 1단 3에서 4원 정도가 나오더라. 네, 역수치를 계산해서 제가 뽑아낸 겁니다. 네, 주제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주제마다 그 다음에 연령층 타겟에 따라 이 조회수 수익이 정말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예,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역추적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네, 여기 나와있죠? 요거를 역추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보통은 조회수가 1당 1.5원에서 많아봤자 2원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네, 3, 4원이 나온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장년층 타겟으로 드라마 예측 채널 운영해서, 네, 월 1,190만원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런 거, 이 드라마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조회수 그냥 잘 나오죠? 네, 10분짜리 영상 11만회. 자, 11분짜리 10만회. 그러면은, 자, 봐요, 여러분. 예, 이게 뭐, 100% 맞진 않습니다. 58,000에 나온 게 지금 150달러, 2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10만회라고 하면은, 10만회 나오면은 40만원이겠죠? 40만원. 그럼 요런 영상 10개 정도 만들면, 네, 바로 처음 만들자마자 바로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영상 하나당, 네, 40만원 정도도 벌 수 있다. 네, 굉장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 RPM 요게 2에서 4.5원이 나온다. 네, 그래서 드라마 예측 채널 수익 예상 수익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네, 제가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꼭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자, 저작권 문제 분명히 물어보실 거고 걱정을 하실 건데 미리 제가 변호사님께도 자문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방송사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 그대로 드라마 예측이에요. 다음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걸 리뷰하는 것보다 더욱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리뷰하는 거랑 예측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달라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드라마 영상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영상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일부분 사용을, 그 여기 아까 썸네일에서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아시고 하셔야 되는 게 100% 저작권에서 완전 자유롭진 않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다만 다음화를 예측하는 거고 내 창작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작권, 방송국이죠. 방송국 혹은 드라마 제작국, 작가님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내용을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았는데 스포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거 있는데 내가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드라마 스포 하는 거랑 또 다른 게 다음 화 예상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되게 재밌는 드라마 보면 영화나 다음 화 막 궁금해 미치겠잖아요. 예, 저도 만화책을 좋아하고 웹툰을 좋아하는데요.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서 미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댓글 보시면 그런 거 있죠. 떡, 형이 떡밥 풀어준다 하면서 예, 떡밥 정리해준다 하면서 이때까지 작가님이 왜 이렇게 막 회차마다 이렇게 던져주셨던 그 떡밥을 예상해가지고 다음 화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게 되게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를 되게 손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 다들 아시죠?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드라마를 보지도 않고 정말 드라마를 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의 친구 ChatGPT로 대본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루로 영상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여러분들 오늘 무료 특강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또 구글에 들어와서 우리의 친구 ChatGPT를 검색해 주세요. 영어로 할게요. ChatGPT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오픈 AI 거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네, 저는 로그인을 하고 유료 버전을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 중이고 여러분은 무료로도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안녕 대답을 해줍니다. 자, 도와주기 전에 먼저 네이버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의 친구 네이버에서 방영 드라마 검색해 주십시오. 방영 드라마. 그러면은 여기, 예,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은 시청률 보이죠. 시청률. 그리고 또 중장년층이 많이 볼 것 같은 드라마 있죠. 일단 미녀와 순정남이 18.6%네요. 그죠? 요 토일 7시 55분. 자, 그러면 이게 벌써 힌트가 나왔죠. 예. 그 파트너는 금토 오후 10시니까 요것도 중장년층이 많이 보겠지만 좀 젊은 것 같고, 그죠? 요거는 또 우리 장나라 누나. 네, 저보다 누나입니다. 소름 끼치게도. 네, 제가 아직까지 젊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 네, 1일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는 오후 8시, 그죠? 14.2%예요 그러면 요거를 하셔도 되고 요거를 하셔도 돼요. 네, 눌러보고. 아, 요거 출연진 보니까 뭔가, 아, 이것도 딱 이 시간대, 그죠? 정석시간 아닙니까? 정석시간. 예, 네. 요거 정석시간. 정석시간 시청률, 와, 18% 기가 막히죠. 예, 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많이 보는 거. 예, 평균적으로 이게, 네, 회차 정보를 볼게요. 네, 화 매일 하죠. 매일 월 그 시청률이 매일 14%입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 하자 끝나 컨텐츠 뽑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매일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상을. 예. 그래서 또 요렇게 수지 맞은 우리, 그 다음에 요거 미녀와 순정남. 네, 저는 일단 미녀와 순정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차 정보 봤을 때 요게 20%도 나왔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뭔가 더 애타게 기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컨텐츠를 많이 뽑을 수 없다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겠지만 또 여러 방면으로 또 해석하면은
괜찮죠. 그죠? 괜찮으니까. 아까 썸네일도 미녀와 순정남이었죠. 그래서 미녀와 순정남으로 해서,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챗GPT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너는 드라마 초고수 작가야. 대박 히트친 작품이 많단다. 네. 내가 지금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지금 말을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요거 새롭게 해서, 네, 빙의해줘.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자기가 난 이제 대박 히트 드라마를 줄줄이 만드는 초고수 작가야 해서, 너는 한국에서 방영하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를 알고 있니? 네. 네, 요거는 제가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자,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드라마의 회차 최신 오늘까지의 기준으로 회차 정보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니?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검색을 해서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됐죠. 자, 지금까지, 네, 45회차까지 했죠. 그러면은 이게 제일 좋은 거는 1회차부터 45회차까지 학습을 다 시키는 건데, 일단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1회차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해줄래? 네, 지연우도 알고 임수양도 압니다. 대단하죠, 우리 GPT. 네, 그래서 요렇게 알죠. 그리고 2회차에 대해서도 설명해줘. 네, 얘가 다 검색을 해서 학습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GPT를 드라마 고수 작가로 제가 임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회차도 설명해줘. 네, 지금 45회차까지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다 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요런 식으로 45회차까지 입력을 시켰다 하고, 그럼 저는 43, 4, 5를 입력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3회차도 설명해줘. 얘가 다 압니다. 네, 이제 다 알죠. 다양한 사건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전개됩니다. 네, 50회차 또 끝나가네요. 그죠? 끝나가네. 그러면은 44회차도 이렇게 명령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네, 지가 다 알아서 공부를 해요. 요렇게 좀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음 화가 나오지 않은 거를 이제 재밌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45회차도 해줘. 엄청 디테일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컨텐츠를 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도 요게 조회수가 10만회씩 나온다는 거죠. 네. 10만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는 46회차가 나오지 않았는데 너 혹시 알고 있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학습을 시키고, 네, 46회차 안 했죠 아직. 네. 자 그러면 내가 앞에서 네가 설명해 준 거를 학습을 해서 46회차 내용 예상을 일단 먼저 재미있게 설명을 좀 해줘. 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예상 시나리오 나오죠. 네, 그러면 내가 드라마를 몰라도, 네, 이렇게 엄청나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죠. 네, 길게 얘기해주죠. 길게. 그죠? 여기에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추가하는 거예요. 너는 드라마 작가잖아. 아무래도 이게 일주일에 2회밖에 하지 않으니
다영아가 궁금한 시청자가 많을 거야.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드라마 예상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네, 유튜브에 맞춰서 최대한 후킹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잠재 구독자님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구독까지 전환될 수 있게, 시청 시간이 지속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아주 재미있게 작성을 해줘.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을 하면은 얘가 이제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네, 처음부터 다르죠? 여러분부터 나오죠? 그죠? 예, 그죠? 다르죠? 예, GPT를 요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쉽죠? 정말 쉽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쉽고, 편하고, 가볍게 한다. 예, 쉽고, 편하고, 가볍게. 해봐요. 지금, 아, 쫙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게 하면 또 귀찮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원고를 읽을 수 있게 대주제도 네가 직접 유튜버에 빙의해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것처럼 원고만 다시 한번 작성해 주고 5천자로 늘려서 더 재미있고 정말 드라마 보는 것처럼 폭풍 몰입 흡입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작성해 줄래? 라고 하면은 얘가 또 다시 작성해 줍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그죠? 요렇게 좀, 요게 없어졌죠? 네.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자, 얘야, 후킹 포인트라고 유튜버가 직접 말하면 되겠니? 저런 문구 빼고 그냥 원고만 다시 작성해줘. 그리고 숫자도 1 이런 거 빼주고 자연스럽게 네가 직접 이야기하듯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은 혼낼 필요도 없고요. 네. 자, 이제 좀 말을 알아들은 것 같죠? 이런 거 없죠, 이제? 후킹 포인트, 뭐 상상 장면. 네, 요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또 수집해가지고 요렇게 또 풀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길게 얘기해 주죠. 자, 그래서 요거를 쭉, 요거 복사, 끌어서 복사해도 되고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복사하면은 바로 복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의 친구, 브루를 검색해 줍니다. 브루, 요거 들어오셔가지고요. 예,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브루가 뜨고요. 그리고 브루 네, 여러분들 요렇게 아마 뜰 거예요. 요렇게 뜨면은 AI 목소리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AI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목소리 설정에 들어가서 네, 일단 저는 여성의 중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한번 들어볼게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금봉님, 금봉누님. 류와 함께해요. 우아하게 잘 읽어주시네요. 그러면은 금봉님으로 하고 이렇게 컨트롤 V 누르면은 쭉쭉쭉 나오죠. 요거를 확인 눌러주실게요. 네. 네. 확인. 네.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브루를 또 제가 열심히 쓰고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쭉쭉쭉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고가 내가 드라마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그죠? 이 드라마를 보고 계신 분들은 더 이해력이 빠르고 더 재밌게 그 챗GPT가 알려주는 거에서 더 뭔가 재밌는 소스를 더 넣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쭉쭉쭉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유튜브 하기 정말 좋아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 찾아보시면 정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선점해서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그 5분 네, 롱폼 충분히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만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나오면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한 줄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단한 건데 서식에서 서식을 눌러 주시고요. 위치 여기 밑으로 가게 해주세요. 밑으로 네, 여기 하고 이렇게 엔터 치면은 여기 요거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쭉쭉 해주시면 돼요. 한 줄로 나와야 좀 보기 편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처음에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민녀와 순정남 46회차 예측 시나리오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드라마 속으로 완전히 몰입시킬 이야기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또 꿀팁 드리자면 16초 동안 요렇게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요런 거는 그냥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46화 예측 시작하겠습니다 정도만 하셔도 돼요. 네, 여기 날리고 바로 그냥 도라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렇죠, 도라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시청자들이 그래 도라가 사라졌었지 하면서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자, 요것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네, 이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 네, 사진은 어디서 가져오냐. 네, 일단 요것도 여러분들이 도라가 누군지, 제가 지금 도라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네, 도라. 그러면은 또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도라가 누구야? 이렇게. 네, 잠시만요. GPT야. 네. 자, 도라가 누구야? 한국 배우 이름 좀. 네,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해 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세요. 네, 임수양 씨네, 임수양 씨. 네, 네. 도라, 임수양 씨.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있죠? 임수양 씨 여기 있네요. 요거를 미냐 순정남. 검색을 그냥 해요. 해서 여기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 영상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지 야 이거 뭐 장난 아니네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 임수양 씨인가? 네, 잠깐만 이거 말고 여기 임수양 씨인데, 그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 있으면은 요거 캡처 도구. 잠깐만요. 캡처 도구. 요거를 새로 만들기 해서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아시겠죠? 네, 저장. 저는 할게요. 저장을 임수향씨. 네. 항상 존댓말을 하면서. 네. 임수향씨 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여기, 또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자, 쭉쭉쭉 합니다. 쭉쭉쭉. 지현우 씨도 있죠. 지현우 씨. 여기. 이렇게 캡처하고, 또 저장하고. 아, 네네. 잠깐만요. 캡처를 하고. 네, 저장을 또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4개 정도까지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그 지금도 뚝딱뚝딱 만들죠, 그죠? 아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까지 제가 딱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구루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네. 다운로드 어디 갔니? 잠깐만요. 아하, 여기로 갔구나. 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거 브루는 여러분 브루 그냥 쉽게 사용하는 방법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채우기 있죠. 채우기에서 비율 유지하며 채우기 하시고 나서
한 요 정도까지 네 해주세요. 요 정도까지. 그리고 요 도라가 갑자기 너무 또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죠.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여기 움직이 도라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오른쪽으로 보내 필승의 목숨을 건 추격전 그리고 이들의 재회가 펼쳐질 이번 회차는 그야말로 폭풍 전개를 예고하고 있어. 네, 폭풍 전개를 예고하고 있는 이런 표정 딱 맞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한 여기 맞게 해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이 인물들이 누군지 다 아실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 요분도 폭풍 전야에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서 채우고 또 움직여 줄게요. 그 숨 막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도록 하죠. 움직이기. 그 숨 막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도록 하죠. 숨 막히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 해주시면 돼요. 여기 떠났는데 심각해야죠, 그죠? 심각한 얼굴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맞춰주시면 좋아요. 잘라서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잘라서 채우기. 잘 채우기 하고 쭉쭉쭉 내려주시고 또 움직 밀어 그 어느 곳에도 그녀가 왜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노가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 도라는 필승과 가족을 해야죠. 지키기 그렇죠?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네 쭉쭉쭉 작업을 해 주시면은 된다. 그럼 여기 한 여기서부터 잠깐만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 함께 그 숨 막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도록 하죠. 숨이 막히죠. 그렇죠. 도라가 사라진 숲. 네, 누구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해서 영상 파일 눌러서 내보내시면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네, 여기 네이버는 다 뜨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중장년층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질문 많이 주시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모모님 영상 보고 해봤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번은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아까 전에 10만에 나오신 우리 유튜브의 선배님이 계시죠. 선배님이 어떻게 했는지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은 저도 지금 24시간 유튜브만 생각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한 개 채널의 한 개 주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연구와 개발 그리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는 채널들의 영상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죠. 영상의 길이는 몇 분인지 그리고 뭐 성우는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그리고 성우의 그 말하는 스피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벤치마킹이랑 또 카피캣 헷갈리시는 분 있으신데 벤치마킹이랑 카피캣은 정말 다릅니다. 카피캣은 그냥 진짜 무지성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고요. 벤치마킹은 잘하시는 선배님 거에서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나의 스타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을 가장 잘한 기업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벤치마킹을 가장 잘해서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이죠. 삼성이 엥? 무슨 소리예요 머니 몬스터님? 삼성이 무슨 벤치마킹을 했죠? 애플의 아이폰을 벤치마킹 했죠? 네, 그거는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삼성이 엄청나게 벤치마킹을 잘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썸네일도 벤치마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한 개 띄고 올려놓고 아 머니 몬스터님 그때 시킨대로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당연히 안 나오죠. 하나밖에 안 올렸는데 네, 알고리즘을 학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간택받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올리는 영상을 학습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우리 주인님이 잘했구나 하면서 밀어줍니다. 아 역시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꾸준히 계속해서 올려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무지성을 올리는 거는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랬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안 됐다. 그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내 영상들에 대한 코칭, 컨설팅, 피드백이 있어야지 조회수의 한계를 뚫을 수 있어요. 예, 무료로 요즘에 또 뭐 코칭 해주시는 분도 많이 보이시던데 그쪽에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책 있죠 책. 책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컨설팅 피드백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를 해서 한계를 뚫어내면 되시고요. 저 역시도 이번 달도 강의비를 결제를 했는데 네, 저 역시도 유튜브와 마케팅, 교육에 대한 투자 비용은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3,900만원을 썼습니다. 이거 아마 계속해서 1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게 제가 한번 잠깐 자랑을 하겠습니다. 잠깐 네, 제 채널이니까 자랑해도 되죠. 네, 저희 제자분들 제가 직접 피드백해드리는 저의 제자분들 중에 사례가 네, 이렇게 예, 이미 엄청나게 잘하시고 계시다. 네, 그죠? 이미 혼자서 엄청 잘하셨는데 또 더 배우러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벌써 7월 3일부터 수익이 난데 3,260달러 예, 수익이 냈습니다. 얼마냐? 3,260달러 예, 437만원을 버셨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Q&A 시간. 네, 원인원스터 하면 또 Q&A 아니겠습니까? 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네, 채팅창을 열었고요. 네,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커져서 네, 짜자잔. 네네네. 아, 네, 여기서 시작했네요. 그죠? 뭐 300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140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이 좀 끊겼나요? 네. 네, 셋째네님, 아마 무료 버전이신가요? 무료 버전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제대로 검색을 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요우기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윤동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시면 네, 지금부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루마다님 채널 만들어서 바로 롱폼 만들 수 있나요? 바로 롱폼 만들어서 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스마일 모멘츠님, 모먼님, 픽사베이에 있는 음악을 유튜브 음악 채널에 사용해도 돼요. 픽사베이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 거를 체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무료로 쓰는 거. 24시간 유튜브 생각님, 오우, 네. 챗GPT 4랑 리튼 최근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리튼을 사용해보지 않아서 요거는 네, 답변을 알려드리기 힘들겠어요. 저는 챗GPT 4를 주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 못 차려님, 강의 들으면 두 달 후 평균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질문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신 못 차려님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가지고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씩 해요. 10시간씩 그러면은 빨리 이게 체득화되고 내공이 빨리 늘겠죠. 그러면은 두 달 뒤에 수익화가 저는 100% 난다고 확신을 하고요. 대신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잘 보시면은 두 달 뒤에 잘 된 경우가 그래도 한 300에서 500까지 되지 않을까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 보수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려서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200만원 정도? 네,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더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근데 시간을 초반에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은 내가 성장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전또 감명 받은 게 우리 또 제자님들 또 이렇게 무료 특강 또 들어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님들도 지금 네, 최근에 우리 5기 분도 계시고 4기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또 먼저 물어보셔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6기도 지금 이제 1차 얼리버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저의 원래 원칙은 우리 제자님들 돈 벌게 해드리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채널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주제로 완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사용을 하지 않는 채널이라서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모님의 작년 영어회화 영상입니다. 영어회화 영상이군요. 그때 일이 있어서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아, 요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상 올린 게 언제신가요? 마메컴님, 마지막으로 영상 올리신 게 언제예요? 네. 네, 정신 못 차려님 앞에서 이미 상위 50% 말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저 에버리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많이 보시는 분은요, 제 제자님 중에서 지금 한 달에 5천만 원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5천만 원. 네. 그분은 근데 이제 애드센스 수익만 버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엮었어요.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거를 엮어서 지금 매달 5천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저보다 돈을 많이 버십니다. 부러워요. 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질문해 주시는 거 좋아합니다. 네. 제 스타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질문 많이 주시는 걸 좋아합니다. 네. 다른 또, 그, 강사님들이랑 다른 게, 예, 질문이 먼저 끝나기 전에 강의가 끝나지 않는다. 예. 예, 지켜봐 오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 부끄러운데 컴퓨터 용량이 너무 작아서 영상이 저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외장 하드를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새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화딱지 나가지고 밥상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던지, 요즘에 사무용으로 괜찮은 거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예. 저도 지금 데스크탑 이게 4년 됐나? 3년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 예. 마메컴님, 제가 하라는 건 무조건 되던데. 그죠? 무조건 됩니다. 아, 작년 9월이면요. 1년 됐으니까, 마메컴님 그거 채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100%는 아니고요. 일단 웬만해서 6개월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그 약간 알고리즘이 약간은 초기화가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전문 담당팀 말고는 알수 없는 건데,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영상 업로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다시 학습이 되는 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요 완전 꿀팁이죠. 네, 그래서 좀 주제를 돈 되는 주제를 잘 설정하셔가지고요, 꾸준히 오래 할수 있는 걸로 정하셔가지고 마메컴님 다시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잠시만요. 질문 쭉쭉 주고 계셔 주세요. 제가 잠깐 또, 되게 좋죠. 아까 전에 또 다시 보기 질문 주신 분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잠깐만요. 다시 보기 링크, 네. 먼저, 다시 보기 링크입니다. 네, 요거 다시 보기 링크 신청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강의실 입장이라고 뜨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신청된 거니까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작업 다시 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또 질문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했고, 여기 했고. 아, 하루마다님, 초폼이랑 롱폼 중 차이가 있나요? 요즘 롱폼보다 초폼이 좋아 보이던데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제마다 다릅니다. 주제마다 달라요. 네. 몽이맘님, 컴맹인데 제자로 들어가서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모든 시스템을 완전 컴맹이신 분도 A부터 Z까지 다 떠먹여 드리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쉬워서 이거, 너무 쉬워서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대신에 마우스 클릭이랑 타자는 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 또 여기 먼저 여쭤보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제자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여기에 잠깐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라이브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 요거 라이브잖아요? 더보기 누르시면은, 요거, 6기 모집 요게 있거든요. 요거.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그 상세 페이지를 저기 못 꾸며놨는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저거 5기 거 상세 페이지 네, 복사 붙여넣기 해드릴게요. 제가 복사 붙여넣기. 네, 여기에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네, 요거.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또 이탈되시면 안되니까 자 미리 다음주 무료 특강부터 공지드리고 다시 Q&A 갈게요. 9월 12일 오후 9시 네 구독자 0명으로 월 509만원 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주 신청 링크를 고정 댓글에 지금 올려드릴게요. 여기 해서 요거 누르시면은 다음 얘야 이거 좀 네 하트 때문에 누르지 못하는데 요거 네 고정 네 여러분 요거 눌러서 다음 주 강의 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쇼츠예요. 쇼츠 오늘은 롱폼 말씀드렸고 쇼츠 이거를 접고 싶은데 네 접었다. 네. 자 접었고 자 다시 네 요거 다음 주 무료 특강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요거 누르시면은 신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Q&A. 네. 다시 Q&A 와서. 자. 질의 응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렸고, 네, 그죠? 네, 여기까지. 몽이맘님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 닦는 악마님, 그쵸. 아, 우리,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유튜브랑 닉네임이 좀 다를, 제가 아직까지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 닦는 악마님,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머니몬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인가요? 네, 다이비드 정님.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올해 영상부터 쭉 보고 우선 따라해보면 될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안 되는 거 없어요. 돈 드는 거 없죠. 네. 아, 여러분, 한 가지는 빨리 성장하고 싶다 하시면은, 챗GPT는 꼭 사용하세요. 챗GPT. 정말, 네, 대단한 친구입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기준 $22인데요. 22달러면 얼마야. 네, 29,502원인데요. 저 챗GPT한테 돈 받은 거 없고요. 엠버 써도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미쳤어요. 이건 써야 됩니다. 네. 까버리님 질문이 있으셨군요. 네. 이제 올라왔는데 까보리님 질문을 답변 드릴게요. 연애 프로 리뷰하려고 만든 채널에 오늘 주제 해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영상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연애 프로그램도 되게 리뷰 많이 합니다. 근데 까보리는 연애 프로그램 누가 리뷰 많이 하는지 아세요?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시나요? 예. 네. 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다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진님 거. 일단, 연애 프로그램은, 연애 강의나, 연애 상품을 파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 상담사 분들이 많이 리뷰를 합니다. 네.
아, 까보리님 말 잘 안 들을 때 새로 새 창 열기 해서 새롭게 얘기하면은 말 잘 들어요. 자, 진님, 진님 여기. 아, 롱폼 올릴 때 쇼츠도 같이 올려도 되나요? 네, 되죠. 저도 제 채널에 롱폼이랑 쇼츠 같이 올리는데 주제는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채널 결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님? 채널 주제는 맞춰 주셔야 돼요. 예. 네. 어, 여기 있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제가 여기서부터 봐가지고. 네. 어, 도토리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어, 큐브이님. 채널에 소개됐던 주제들도 괜찮나요? 롱쇼다 포함이요. 일단 제가 주제, 지금 롱은 롱, 숏은 숏 따로 강의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청자층이 달라요. 교집합 되는 것도 있어요. 교집합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주제도 중장년층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쇼츠를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둘 다 해보세요. 그렇다고 페널티 먹는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더 가성비 좋은 거, 네, 더 잘 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진님 답변 드렸고, 네, 이것도 MD 스튜디오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영상 올렸는데 세 번째에 1600명이 조회하고 다음날 조회수가 0명이 이런데 괜찮은가요? 조회수가 1600명이고 더 조회수가 많이 안 늘어났다는 건가요? MD 스튜디오님? 자, 다시 질문 주신 동안 썰과자님, 다른 채널에 올라온 썰이나 스토리 같은 거 저작권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썰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토리랑 벤치마킹해서 내 스타일로 바꿔야죠. 새롭게 재창작하면 됩니다. 네, 근데 원작 누가 봐도 원작자가 있는 거 같은 거는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하루마다님, 이미지 캡처하는 거는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100% 안전한 건 아니고요. 저작권보다 초상권에 들어갑니다. 초상권에 들어가는데 드라마 리뷰를 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죠. 하지만 누군가가 욕하거나 드라마를 욕하거나 배우를 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명예훼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을 지금 우리가 직접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자나 방송국에서 지금도 저 채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느낌 오시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저작권에 연락을 해서 메일을 보내서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100%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고 까버리님. 낫솔 리뷰 하나 올렸던 채널. 아, 낫솔 새로 만들기. 그래서 낫솔 리뷰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전화번호가 또 있으니까. 아이고, 황금빛 태양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MD 스튜디오님, 그러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서 알고리즘이 노출을 이제 더 안 밀어주는 건데요. 그러면은 클릭률이 낮다든지 시청 지속 시간이 낮아서 거기까지 그 영상을 밀어주고 이제 알고리즘이 더 이상 밀어주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그 다음 영상에서 내가 옛날 영상에서 과거에 올렸던 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새로 만드는 영상에 보완을 해서 올리면은 개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네. 피보님. 네. 하나의 계정에 여러 개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마다 주제를 정해서 올리는 게 맞는지. 네, 그게 맞아요. 하나의 채널 만들고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계속 올리는 게 맞는지. 예. 이게 질문이 조금 약간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자, 내가 하나의 새로운 먹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새로운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 하시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뭐 주식 채널 하고 싶다, 먹방 채널에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새롭게 브랜드 채널을 추가를 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주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네.
싫으면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알고리즘이 망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구독자님들은 돈을 버시면 좋으니까 제가 다 해봤어요.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일님, 네, 음악 채널 운영 중인데 주제가 여러 가지로 올렸거든요. 영상당 조회수가 50에서 180 정도 나오는데 구독자가 8분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채널 피드백을 봐야지 그 뭐 해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따로 지금 제자님들 말고는 피드백을 따로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지금 제자님들을 더 핏하게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네. 까보리님, 저작권 피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그림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 맞아요. 까보리님, 역시 네,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시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냐면 축구 있잖아요. 축구, 해외 축구. 그게 저작권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영국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직접 본인이 손흥민 경기 있을 때 가서 직접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올려요. 그건 또 저작권 문제가 없어요. 신기하죠? 재밌죠? 그거는 이제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데 저작권 그 사가 굳이 그걸 말릴 필요가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자, 하하, 그리고, 네. 또, 쇼츠 삭제하면 지수 내려가나요? 지속 노출 수요, 이럴 경우 계속 쇼츠 영상 올리면 회복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상 올리고 조회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삭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공개된 영상은 삭제하시면은 정말 안 좋아요. 페널티가 생깁니다. 유튜브가 영상 삭제하는 거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돌리세요. 내가 정 이놈이 꼴보기 싫다. 비공개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쇼츠 영상 계속 올리면은 회복이 될까요? 올려봐야지 알 수 있죠. 트래킹을 해야죠. 네, 까버리님, 방송국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화 리뷰하기 전 연락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너무 막연해서요.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정보를 다 줍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제자님들을 위해서 그 메일을 뿌려봤는데 회신이 제대로 오는 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슬프죠. 네, 행운 사장님님, 잘된 채널의 원고만 살짝 바꿔서 영상은 달리하고 쇼츠 만들어도 문제 없을까요? 아,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원고만 살짝 바꾸면은 안 돼요. 원고 벤치마킹이 이게 요렇게 하면은 카피캣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네, 유튜버들이 채널을 여러 개 만들 때도 번호가 막히면 번호 추가해서 만드는 건가요? 네, 유심 한 달 요금제 220만 밖에 안 합니다. 네, 유심 칩은 2500원, 2700원 정도 투자하시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죠. 썰 과장님, 어문 저작권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도 경고 문구를 써놔 가지고요. 네,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은 연구를 많이 해야죠. 어문 저작권. 그냥 벤치마킹을 연구를 해보세요, 썰 과장님. 벤치마킹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시고요. 네, 카피캣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쵸. 마메컵님, 정확하십니다. 기존 영어 회화 채널을 비공개로 싹 다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 로고, 배너, 그리고 채널 설정 다 바꿔주셔야 돼요. 스텔라 초이님, 저작권 문의하고 정식으로 승인 받는 건 유료인가요? 그거는 거기마다 달라요. 네. 네. 챗은 못하는 게 없군요. 네. 챗GPT한테 여러분들 고민을 다 물어보면은 걔가 심리 상담도 해줍니다. 네, 적적할 때 심리 상담도 해줍니다. 네. 하루마다니, 업로드를 잘못해서 삭제하고 다시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업로드를 잘못했을 때, 공개로 했을 때는 비공개로 그냥 돌리세요. 비공개로. 네, 삭제 굳이 하지 마시고요. 비공개로 돌리면 됩니다. 네, 삭제하시고 싶으면 삭제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맨투맨 디자인님, 하나의 계정에 다른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 수 있잖아요. 혹시 한 채널에 페널티 먹으면 같은 계정에 다른 채널도 제재라든지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험적으로 할 거는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새롭게. 뭔가 내가 좀 실험해보고 싶다. 저작권이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네, 까보리님 기존 영상 비공개로 하고 새롭게 만들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오늘도 또 질문을 많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이 올라오는군요. 자, 좋습니다. 자. 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마메컴님. 네. 샤라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 AI님,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하루치 할당량을 다 써서 0시 지날 때까지 기다려왔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기다려요. 네, 저도 기다립니다. 네, 필모님, 어느 다른 어떤 분 영상에서 새로 만든 채널에 바로 영상을 올리면 안 좋다던데 그런가요? 채널 만들고 한동안 두었다 영상 올려야 하는 건가요? 아, 이것도 제가 실험하고 있는데 바로 올리시는 것보다 영상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냥 영상 다른 거 틀어두시고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100% 맞진 않아요. 근데 기분상 조금 더 뭔가 활동한 것처럼 하면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공개에도 구글 로봇이 다 보는 줄 알고 비공개하면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스마일 모멘트님, 강의 신청하면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아, 강의가 일단은 또 질문 주셨으니까 일단 온라인으로 90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납니다. 그때 멘토링 타임, 저랑 만나서 이것저것 네,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낼 거고요. 웬만한 건 온라인에서 제가 모든 피드백을 다 드립니다. 네, 모든 피드백을 다 드리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6기 모집 중이고요. 네, 6기 이렇게 1차 얼리버드 기간입니다. 지금 요거 네. 요거 있고 결제 후에는 무조건 신청서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더 지금 제가 6기 거는 아직까지 상세 페이지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 잠깐만요. 아까 전에 제가 챙겨놓은 게 있는데. 네,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하루마다 영상 한국어 올리면 외국어는 자동으로 자막이 나오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오죠. 네, 닉님 다시 보기 여기 있습니다. 왜 상세 페이지에 놨지? 다시 보기 링크 요거 네, 고정 메시지 바꾸기 여기 다시 보기 요거 눌러서 다시 보기 하시면 돼요. 네. 좋아요. 영님, 드라마 또는 영화 영상 올리는 채널들은 저작권을 승인 받아서 올리는 건가요?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겠죠. 네, 제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관심법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관심법 쓸 줄 몰라요. 네. 자. 이제 또 역시 저의 강의는 항상 질문이 먼저 메마르는 네. 질문이 벌써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와, 아직까지 110분이나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재밌게 하루를 마무리해야죠, 그죠? 아, 진님, 6기는요, 10월
10월 출발은 10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10월 2일 10월 2일부터 출발이 됩니다. 네. 5기는 마감이 됐고요. 6기 분들은 10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10월 1일. 네, 10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네. 10월 1일부터. 네, 하루마다님, 쇼폼 할지, 롱폼 할지 고민되시면 둘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둘 다 할 수 있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둘 다 뚫어내서 둘 다 돈 벌면 됩니다. 저는 둘 다 하고 있어요. 영님, 그럼 영상을 올릴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저작권 뿐일까요? 오늘 드라마를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딴 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아, 있죠. 또 뭐 너무 자극적이거나 뭐 19금 이런 거는 또 수익 창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썰가다님, 쇼폼이랑 롱폼 둘 다 돈이 됩니다. 제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튜브에 붙이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 지인들은 몇천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네, 제자님 중에 지금 비즈니스 해서 뭐 진짜 뭐 7천만원 버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이렇게 몇천만원 이렇게 하면은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실까봐. 근데 진짜 팩트예요. 연 7천이 아니고 월 7천 버십니다, 월. 네. 유튜브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노래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애드센스로만으로도 1000만원 넘게 볼 수 있다. 네, 이건 확실하다. 확실한 겁니다. 확실해요. 자, 스마일님, 유튜브 스튜디오의 제한상으로 저작권을 뜨는 게 있더라고요. 상세 설명에서 사용 허용되었다고 하고요. 제한상으로 저작권 뜨는 게 있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뭔가 겹쳐져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삭제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아니면은 누군가가 저기 신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메시지가 다 뜹니다. 하루마다님, 영상 업로드할 때 성명란에 설명 넣는 게 큰 차이가 있나요? 해시태그만 차이가 있나요? 다 넣어주세요. 네, 다 넣어주세요. 네, 아미초이님, 성공한 제자님들 카페에 후기 안 올리시나요? 보고 싶은데 안 보여서요. 아, 네, 요게 후기를 모두 다 작성을 또 해주시진 않으셔가지고요. 예, 네, 지금 후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후기는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찍어 올렸죠, 아미초이님. 최근에 제자님 인터뷰한 거 영상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세요. 수익창. 네, 요거 아미님 요거 원하시는 거 요거 보십시오. 네. 제 인터뷰로 계속 올릴 겁니다. 요거 아미초이님 요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 그 확신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5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증명은 제가 계속 영상이랑 그 다음에 캡처 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더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네, 피보님, 하나의 채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개의 채널에 여러 개의 주제를 올리는 게 맞는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면 어떤 게 좋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으면은 여러 개 하세요. 저는 처음 유튜브 할 때 2022년 12월 했는데요. 저는 7개 주제 했습니다. 네, 시간은 14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 잠도 줄이면서 했어요. 이러면 좀 도움이 될까요, 피보님? 그때 제가 백수였기 때문에 14시간, 16시간씩 유튜브에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성장한 이유도 있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책, 강의, 결제 안 한 게 없습니다. 다 봤어요. 컨설팅도 봤고요. 컨설팅도 몇 백만 원짜리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달리고 있죠. 쉬지 않고 꾸준히 진짜 제가 머니몬스터 채널 2022년 2월에 만들었거든요. 2023년 2월에 만들었거든요. 날짜도 기억나는 게 2월 16일에 첫 영상이랑 두 번째 영상을 동시에 올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영상을 매주 올렸습니다. 네, 한 주도 안 쉬었어요. 흔적이 다 있죠. 제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유튜브가 좋은 게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여기 날짜순 있죠? 날짜순 1년 전, 그죠? 여기 도보기 보면 날짜가 나와요. 2월 16일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이때부터 일주일에도 쉬지 않고 쭉 계속 올렸죠. 계속. 네, 열심히 올렸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도. 네. 유튜브는 재밌어요. 오늘도 강의 끝나고 컨텐츠를 또 찍으러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은 다 하신 것 같네요. 그죠? 오늘도 벌써 얼마나 됐나. 네, 1시간 40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또 강의, 직님 또 강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소수로 해서 제가 피드백 가능한 인원까지만 받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까보리님, 건강 채널을 작년에 시작해서 영상을 올리다 말다 하고 쉬고 있는데 같은 주제로 영상 방법이나 썸네일을 다시 새롭게 배운 방법으로 같은 채널을 올리면 안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채널 하실 건가요? 6개월이 지났으면 새로운 주제 하셔도 돼요. 네, 하루마라님, 필모아 사이트 그룹보다 쓰기 좋은가요? 요거는 다 써보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되고요. 저는 웬만한 거 다 써봤고요. 저는 브루랑 캡컷 위주로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편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PD님이 편집을 도와주십니다. 저도 2만 명까지 혼자 편집 다 했어요. 그때 브루만 했어요. 브루만. 2만 명까지 브루로만 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안 썼어요. 프리미어 프로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아, 아미초이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기분. 네,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네, 그냥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까버리님, 아니, 건강 채널 하려고 했는데 원래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까버리님, 또 제가 강의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네. 까버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은, 네, 90일 끝날 때쯤 수익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까보리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이미 잘 하셨고 열심히 하시고. 네, 하루마다님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도 도움 많이 되셨을 거예요. 키니님, 기존 영상들 비공개 처리하면? 하면? 그렇죠. 라이프 AI님 그렇습니다. 네, 다 써보세요. 그냥 직접 다 해보세요. 직접 다 해보시면 돼요.
아니요, 6개월. 최소 6개월이요, 키니님. 아까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6개월이요, 6개월. 그리고 100%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이고, 스마일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 네, 다음 주 강의. 예, 있죠?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릴 테니까, 여기 있죠? 여기 다음 주 강의거든요. 네, 여기 있죠? 요거. 다음 주 강의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 강의.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도 놀러 오세요. 와서 또 공부하시고, 돈 버시고. 네. 다음 주는 제가 아마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영향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초이님, 1일 업로드해야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어떤 주제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신뢰도 1일 영상이나 1일 일주일에 하나 한다고 신뢰도가 올라간다기보다는요, 잠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네. 아, 까보니님. 아, 네네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제가 또 봐드릴 거니까, 네. 제대로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QV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아, 네. 까보니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9월 12일 날, 여러분들 9월 12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